뭐냐면 내과에서 3년차 간호사로 일하던 다은이가 정신건강의학과로 오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가슴 시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저도 비슷하긴 한데요. 좀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힘드신 일이 있고 그런 걸 겪으셨을 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드라마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좀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은이가 저랑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다은이의 성장을 너무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돼서 이 드라마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옮기게 됩니다. 근데 그 친구가 환자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이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 친구예요.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더 겪는 캐릭터인데 연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?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다은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가 있으면 친구한테 양보하고 그런 것들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좀 그랬던 게 있어서 남 같지 않은 거죠, 다은이는. 네.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드라마 자체가 톤 자체도 너무 따뜻한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따뜻한 드라마이지만 다은이 자체도 마음이 좀 따뜻한 친구여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톤이 예전 작품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제가 했던 로맨틱 코미디 톤이랑은 또 조금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봐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